입증을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왼발을 먼저 당기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쭉 당겨서 발과 발이 겹치지 않도록 평자로 이렇게 다리가 직선다리가 아니라 평자로 편안하게 앉으세요. 허리를 펴고 힘은 빼시고 긴장을 푸시고 턱을 약간 당기고 입안에 침을 삼키고 혀는 앞니 위쪽 잇몸과 이가 닿는데 가볍게 대고 이를 가볍게 물고 눈을 감고 코끝에 마음을 집중해서 숨이 들어갈 때 들이쉼, 숨이 나갈 때 내쉼 이렇게 관찰합니다. 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바로 호흡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삼일체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화한다 그래요. 예? 심신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끝에 집중해서 숨이 들어갈 때는 다 이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남녀노소 똑같아요.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 숨이 달라요. 그것을 느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숨이 들어갈 때는 들이쉼, 무릎의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 폐 하부까지 들어가면 아랫배가 약간 볼록 나왔다가 꺼지는데 꺼질 때 다시 숨이 오른쪽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수식관이라 그래요. 수식관. 부처님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도를 깨달으셔서 정각을 이루셨어요.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앉기가 불편하신 분은 또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또 누워서 와서를 할 수도 있고 또 서서 때로는 서서 입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꼭 좌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주자원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순간 깨어 알아차려서 마음을 집중해서 호흡을 관찰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의 본심을 찾는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용심이에요. 쓸용자 용심, 생각이죠. 생각, 의지, 의도. 그러나 이제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본심을 찾아서 보는 것을 다른 말로 견성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죠. 5분간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분간 눈을 감으시고 코끝에 마음을 집중을 해서 왼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갈 때 들이쉼,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이 나갈 때 내쉼, 이렇게 들숨 날숨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눈 뜨고 잠, 눈 뜨고 잠, 눈 뜨고 잠 하면서 알아차려서 관찰하면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명상하다가 갑자기 눈을 확 뜨게 되면 귀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눈을 뜨죠. 아침에 이제 주무시고 일어날 때도 눈을 서서히 뜨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확 뜨는 것보다 서서히 뜨시는 것. 그래서 일과를 시작하실 때도 한 10분 정도는 왼발 오른발 이렇게 원스텝으로 왼발 오른발 천천히 왔다 갔다 거실을 좀 걷고 그리고서 일과를 시작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어서 법문하겠습니다. 오늘의